토끼의 재판. 이 이야기는 토끼의 재판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재해석한 이야기입니다. 토끼는 과연 어떤 재판을 했는지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그날도 나그네는 어머니의 약초를 구하러 깊은 산속길을 가고 있었어요. 오랜 병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진 어머니를 위해 산삼 같은 귀한 약초가 필요했거든요. 아유, 이렇게 깊은 숲속까지 들어와 버렸네. 오늘은 좀 뭐라도 캐서 가야 할 텐데. 아휴, 어쩌지?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나그네가 조심조심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글쎄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었어요. 아, 사람이다! 나그네님! 제발 이 불쌍한 호랑이 좀 살려주세요. 부하니 약초를 캐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꺼내주시면 산삼 있는 곳을 알릴 테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이냐? 호랑이 네가 정말 산삼 있는 곳을 알아? 아, 그럼요. 제가 산중 이곳저곳 다 다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요. 이번 한 번만 저를 구해주시면 산삼밭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제발요. 그럼 꺼내줄 테니 나를 잡아먹거나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아, 그럴리가요. 아, 예, 걱정 마세요, 나그네님. 나그네는 호랑이 말을 믿고 주위에 있는 긴 나무 막대기를 내려주었어요. 그러자 금세 나무 막대기를 타고 호랑이가 올라왔어요. 이제 살 것 같네. 함정을 판 놈이나 너나 다 같은 인간이니 난 널 가만 둘 수 없어. 잡아먹어야겠어. 아니 잠깐, 이 약속을 해놓고 그런 법이 어딨어? 은인을 해치겠다니. 내가 불쌍해서 구해준 게 아닌데 무슨 은인이냐? 산삼이 탐이 나서 날 구해준 거 아니야? 아, 그러지 말고. 아, 잠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잘잘못을 따져보자. 호랑이의 뻔뻔스러움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대로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나그네는 누구 말이 옳은지 재판을 받아보려고 했지요. 마침 길가에 있는 황소에게 물었어요. 황소야, 호랑이가 구덩이에서 꺼내주면 나를 안 잡아먹는다더니 글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나더러 심판을 해달라는 거지? 그래, 어서 공정한 판결을 좀 내려줘.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나쁘지. 사람들은 짐승을 마구 부려먹고 죽여서 고기도 먹고 그뿐인가? 그냥 가죽까지 다 쓰잖아. 사람들은 도대체 고기를 왜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그런 못된 사람과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되지. 그러니까 말이야, 소나 말 같은 가축은 가둬서 일을 시키고 나 같은 호랑이나 사자는 동물원인지 뭔지 좁은 우리에 가둬서 구경거리를 만들고 말이야. 그걸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구덩이에 빠진 걸 기껏 꺼내줬는데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 딴소리 하지마. 이제 너를 잡아먹어도 할 말 없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무효야. 소는 같은 짐승이니까 이 심판은 불공평해. 가만히 있자. 전화 찬스. 내가 아주 똑똑한 친구한테 물어볼게. 나그네는 순간 윗동네 변호사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변호사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 변호사, 내가 급히 물어볼 게 있는데. 어? 뭐라고? 잘 안 들리네. 여기 시청 앞이야. 삼전기업이 비 오는 날 몰래 폐수를 강에 흘려버려서 그 뉴스 나왔잖아. 아랫마을 식수 오염되었다고 고발하고 물고기도 많이 죽었다고 난리 난 사건 말이야. 어? 아니 잠깐, 이 변호사 내 말 먼저 들어봐. 어? 뭐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원인 규명하고 책임지라고 시위하고 있어. 그런데 뭐? 무슨 일이라고? 무슨 일인데? 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시 전화 걸게.
이건 못 들은 걸로 하자. 다시 다른 신고한테 물어보자 우리.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소나무가 나섰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해 주지. 옳지. 저 소나무한테 물어보자. 얘긴 다 들었는데. 그래. 네가 공정한 재판을 좀 해줘. 뭐니 뭐니 해도 사람보다 나쁜 건 없지. 사람들은 우리를 잘라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숲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저 앞산을 봐. 나무들이 가득했던 곳인데 이젠 그냥 흙만 있는 언덕이 되어버렸어. 사람과 한 약속은 안 지켜도 돼. 그럼 그럼. 그때 큰 바위에 있던 토끼 한 마리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네요. 아하, 무슨 재판이 그래? 현장 검증부터 해야죠. 뭐? 현장 검증? 아, 그게 뭔데? 생명이 걸린 건데 그렇게 대충하면 쓰나요? 현장 검증을 위해 토끼와 나그네가 앞섭니다. 뒤따라 호랑이가 투덜거리며 따라가네요. 드디어 맨 처음 호랑이가 빠져있던 깊은 구덩이 앞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호랑이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이고 참,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쏙 빠져서 구덩이 있었다고. 호랑이가 훌쩍 뛰어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아하, 그랬었군요. 그럼 이 나무 막대기도 처음에 없었으니까 일단 치우고. 나그네는 재빨리 나무 막대기를 끌어올렸어요. 왜 그래? 막대기를 왜 치워? 난 어떻게 올라가라고? 어허, 호랑이가 다시 구덩이로 들어갔네? 나그네는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며 신기했어요. 그때였어요. 토끼가 뒷발로 힘차게 나그네를 밀어넣었어요. 토끼야, 너 이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앞서 들어서 알겠지만 인간이 나무를 베고 숲을 헤쳐서 동물들이 살 곳이 많이 없어졌어. 그뿐이야? 우리를 강제로 가둬놓고 실험인지 뭔지 한다고 눈에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우리 토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 흥분해서 말하는 토끼의 말에 구덩이 속에 있는 호랑이가 옆에 있는 나그네에게 다가섰어요. 그럼 이제 나그네를 내가 잡아먹어야겠다. 잠깐! 멈춰! 호랑이 너도 잘한 건 없어. 약한 동물 맨날 괴롭히고 잡아먹고 나그네가 구해주면 절대 안 잡아먹는다고 약속도 했는데 안 지켰잖아. 뭐? 뭐? 소나무도 황소도 토끼 너까지 다 사람이 나쁘다고 했잖아. 나쁘면 잡아먹어도 되는 거야? 호랑이 너가 나그네 잡아먹어버리면 다시는 구덩이 밖으로 못 나올 줄 알아. 하지만 열흘 동안 내가 가져다 준 음식으로 버틴다면 내가 반드시 꺼내줄 거야. 약속해. 잠시 후 토끼는 숲속에서 가져온 과일과 감자를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럼 나는 꺼내주는 거야? 당장은 아니야. 나그네 당신도 열흘 동안 호랑이와 구덩이 속에서 함께 지내봐. 갇혀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을 거야. 동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느껴보라고. 토끼는 그렇게 말하고는 깡충깡충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토끼는 열흘 후 나타났을까요? 구덩이 속의 호랑이는 나그네를 잡아먹었을까요? 참았을까요? 혹시 나그네가 좀 억울해 보이나요? 1년에 동물 실험에 쓰이는 동물이 무려 6억 마리 정도라고 하네요. 그나마도 대부분 실험하면서 죽임을 당하고요. 나그네가 직접 동물에게 실험을 하지 않았겠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 나온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사용했겠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내가 하는 행동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